이 송이냐 조냐 그것이 문제로다.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당이 청와대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임명 강행하면 아니 되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틀 동안 두 사람의 임명 강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은 야권에게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야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내용 첫 번째 뉴스로 선택해 봤는데 정성희 위원님 일단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돌아와서 어저께 하루는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휴식이 아니죠. 휴식이 아니죠. 예, 문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이제 과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외교는 이제 사치하고 오늘 보면 우선 내각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지금 직면한 과제가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중에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그냥 강행할 수 있습니다. 임명을.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야당과의 협치 앞으로 난 산적한 모든 문제 국회 일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도 높은 지지율만 믿고서 예. 강행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 다가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오늘과 내일까지 정도 마지막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참 그러면 예. 우리 한 명은 버리고 가는 테니까 누구로 할지 의견 좀 모아줄래? 예. 라는 의견을 지금 국회에 낸 상태죠. 그렇죠.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당까지 반발을 하니까 일단 두 사람의 임명 강행을 하루 이틀 늦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두 사람을 임명하고 싶다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이 이 상황을 야당에게 선택지를 넘긴 셈입니다. 여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한 거죠. 타진을 한 겁니다. 물밑으로. 저기 청와대에서는 아 이거 두 명 다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브레이크 걸어놨어. 봤지? 봤지? 둘 다 탈락은 안 되고 한 명만 골라줘. 뭐 이런 지금 물밑 어떤 그런 재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상당히 고민입니다.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두 사람 다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을 한 국면인데요. 과연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두 사람의 결정적인 장면 한 장면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먼저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그 전후 맥락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면 저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만 이렇게 따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빚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서민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는 이른바 망언이 논란이 됐고요.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 학생들의 고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공개돼서 논란을 샀습니다. 이 두 사람 중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프리토크로 한번 한 사람씩 일단은 선택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께서는 둘 중에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아, 그 참 어렵네요. 우리 김진애 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저요? 어렵죠. 어렵죠.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두 사람의 좀 성격이 다른데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고액 자문료, 뭐 음주운전, 약간 거짓말로 예. 이런 사람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냐? 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을 하게 되면 좀 이런 사람도 장관이 될 수 있구나 하니까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나라냐 예. 정의로운 사회냐 이런 걸 줄 것 같고요.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 장관이 되면 예. 그 자질 논란 때문에 좀 또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참 어려운데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누굴 탈락? 저는 송영무 후보자가 탈락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식 교수님이요. 가만지만 일단 한 번씩 들어볼게요. 저도 근데 이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조대엽 교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인지상정으로 조대엽 교수를 탈락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가 일단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대통령이 뽑았지만 국방개혁과는 좀 거리가 먼
이 과거 방산업체와의 그 고액 자문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어렵다고 보고요. 송영무 두 표. 네, 조대엽 후보자는 물론 이제 노동부와 관련된 노동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공은 다른 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자른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알고 정책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예. 밑에 있는 관료들이 좀 백업해준다고 친다면 국방개혁의 오히려 적임자가 아닐 수 있는 오히려 국방개혁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송영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야가 서로 편하려면요. 조대엽 후보자를 결정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조대엽 한 표.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환노위에서 야당 간사 3명이 모였고 뭐라고 했냐면 조대엽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뭐라 그랬죠? 검찰에 세 가지 범죄를 갖고 고발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럼 조대엽은 해주고 송영무 후보자를 낙마시키자라고 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야당 3당 간사가 모여서 협의한 내용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여야가 나름대로 좀 합의를 좁혀갈 수 있는 건 조대엽 후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요. 제가 뭐 단적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송 두 표, 그다음에 조 한 표, 누구를 낙마시켜야 되냐라는 지금 거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배는 둘 중에 누굽니까? 네, 저는 송영무. 아, 송영무 후보자를 탈락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고요. 예. 예.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좋고 나쁜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문제에서는 옳고 나쁨이 그를, 먼저다. 네,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상철 교수님. 저 확실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예. 일단 이거 투표 좀 해야 돼요. 말할게요. 예. 네, 네, 청와대에서는 둘, 야당에서는 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둘 중에 하나씩 불러라. 예. 마치 이게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래 같죠. 근데 이건 일부러 해야 될 저는 협치라고 생각해요. 예.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추경하고 연계시키지 말아야지만은 추경 예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출범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예산적으로 출범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필요한 것이 협치인데 이런 게임으로 협치를 만약에 얻어낸다면 청와대는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진 사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허. 그 권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김근식 교수하고 좀 반대입니다만은 이 세 사람을 놔두고 세 가지 항목 하나는 개혁성이 있느냐 국방부 바꿀 수 있느냐 노동부 바꿀 수 있느냐 예. 노동계 그다음에 전문성 국방의 전문성이냐 노동의 전문성이냐 그다음에 도덕성 도덕성은 보는 야에 따라 별로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 사퇴하라는 건데 나머지 두 분야는 죄송하지만은 저도 조 교수는 잘 모르지만 괜찮은 사람 같지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누군가 좀 이 짐이 안 되는 사람이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자진 사퇴 하겠습니까? 예.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이럴 때 힘든 일을 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게 좋지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하면은 그것 또한 대통령의 지명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위 그걸 뭐라 할까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저도 분명하게 조대엽 3대 2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 말은 일단 조대엽을 털어내고 가야 된다. 역시 여당 입장이시라 확실하게. 예. 막상막합니다. 송영무 후보자를 털어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3표. 조대엽 후보자를 털어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2표. 물론 청와대에서는 둘 다 임명 강행하고 싶다. 그 야권에서는 둘 다 떨어져야 된다라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만 지금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투표 결과에서 나왔듯이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리자. 그런데 여당이 생각하는 낙마자와 야당이 생각하는 낙마자가 이게 상이하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